왕을 참칭하지 말라. 더 이상 상황은 왕이 아니다. 역시 백상. 요거 재밌다. 요거 아. 재밌다. 요거. 자,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선택이 여지가 있나 싶긴 한데. 이 영상이 오픈될 때쯤이면 둘 다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. 파란색은 국가직, 빨간색은 지방직. 전 국가직. 전 지방직. 저도 국가직. 야, 이게 희한하게 또 갈리네요. 이건 가치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치관. 이거 공격 들어왔어 지금. 국가직이면 일단 네. 근무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물론 지방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기가 근방에서 발령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선택을 하는 거고. 그래서 사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살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본사 일이니까 좀 거시적인 일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제 취향 같기도 해요. 일단 지금 잘 우리 넷 중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은 그런가요? 저는 제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. 원래 국가직은 지방직을 싫어하고요. 지방직은 또 국가직을 싫어해요. 이게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국가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직 공무원들 내가 뭐라로 막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지방직은 또 거꾸로 국가직 너무 답답하고 경직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막 하나 나가야 돼요. 이 입장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. 네, 아무래도 제가 이거는 출신 성분 때문에 성분이라니까 뭐 국가직의 장점인 게 더 많이 보이기는 하고요. 지방직도 장점이 있어요. 국가직은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반영되는 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. 근데 지방직은 그래도 내가 뭐 가로등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바로 또 세울 수도 있고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장점들이 있어요. 일적인 측면에서 국가직은 그렇진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다 국토부 공무원이다 이러면 또 좀 느낌과 무게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이런 말 써도 되나? 약간 이제 뽀대가 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니까 뽀대. 단어 선택 뽀대 저희 때 용어인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네요. 선생님 의견부터 먼저 전화가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을 되는 학생들이 이제 연락을 자주 온단 말이에요. 결혼한다고 돈 내라고.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인수인계가 없어요. 처음에 1년차 때 너무 맨날 울면서 전화했던 게 어떻게 된다 이걸 안 알려주지 않고 네가 혼자 해라.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혼자 동떨어서 내가 이 모든 걸 헤쳐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게 사실 가족만큼 힘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집하고 가까운 지방직이 오히려 초반에 1년차 2년차 때는 던지기는 전 지방직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. 연고지의 장점이에요. 네.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다 하셨어요. 아...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사실 힘들잖아요. 직장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진짜. 그 멘탈이 정말 강해야 되는데 가족이 옆에 있고 친구들도 옆에 있고 이게 좀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 옆에 있고 한 지방직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에 또 인구 소멸이 그래서 자기 권장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정부에서 나오셨어요. 정부에서 나오셨네. 요거 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민원 업무가 적다라고 돼 있네요. 국가직 같은 경우에 네네네.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가직은 민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민원이 있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된 뭐 전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력 같은 저희 배자 중에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꾸리니까 공무원들한테만 좀 민원이 들어오고 일반 시민들 민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장점이 되기는 하죠. 대무직이나 네, 검찰직이나 이제,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질 기관마다 다를 거긴 그렇죠. 하고 이제 승진을 할 때 차이가 꽤 있네요.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 좀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승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되기는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9급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5급에서 퇴직한다고 보시면 돼서 거의 마무리는 똑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승진을 해야 월급도 조금 더 나오고 네. 이게 무수 때문에 지방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. 국가직보다 조금 더 수당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승진도 더 빠르니까 지방직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지방직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긴 하겠죠. 근데 정시 퇴근 비율 보세요. 사실 지방직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. 연가 사용도 보니까는 70% 이상 되는 것까지 37%. 이게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그래요. 사실 자기 업무도 해야 되는데 대민지원 업무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는 대민지원 업무 갔다 오면은 자기 컴퓨터에 포스트잇으로 여태까지 전화 온 것들 쫙 적혀져 있대요. 그럴 때 어려움이 있기는 할 겁니다. 이렇게 야근 많고 이런 것들도 되게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. 민원 양, 뭐 야근, 뭐 등등등. 맞아요.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누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 그거는 네. 개선이 좀 필요해요. 제 할 일 똑바로 하면 되는 게 국가직인 것 같고 약간 지방직은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나. 아까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. 지방직은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좀 더 밀접하잖아요. 좀 더 국가직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로 하는 일이 되게 많고 지방직이 그러니까 좀 더
워낙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F잖아요. 국가직은 T고 그러면 지방직은 아무래도 F 감성으로 눈치를 봐야 된다면 잘 보고 이런 친구들이 지방직에 더 맞지 않나요? 그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네. MBTI가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뭔가 미신적 느낌이 들지만 저는 T면 국가직이 맞다고 생각해요. F면 지방직이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너무 T여가지고 국가직. 그리고 선생님은 T입니까 F입니까? 저는 F요. F 선생님은? 저는 F가 조금 F. 더 많이 나와요. 선생님은? 거의 T만 나와요. 순도 99.9% 저는 T도 있고 F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물도 많고 저도 잘 울어요. 저는 뭐 사극 보면서도 많이 울어서 어떤 제자가 와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. 우리나라 사극을 쭉 보면 한국사가 완성이 된대요. 근데 왕 이름들이 헷갈린데 왕이 전부 다 최수종 씨라고. 맞네. 선생님은 오히려 사극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너무 이거 분석, 분석하면서 그런 거 따지 않고 봐요. 뭐 근데 좀 긴 거를 잘 안 보고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볼 때마다 많이 몰입이 돼요. 난 수업할 때 연기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. 학생들이 제발 하지 말라고. 똑같대. 방해를 하나 모는 게 똑같다고 이제 하니까. 아 이거 할게요. 크레이픈 나무에 큰 세종을 했던 사람은 한석규고 그 다음인데 왕을 참칭하지 말라. 상황은 왕이 아니다. 왕을 참칭하지 말라. 더 이상 상황은 왕이 아니다. 역시 백상. 선생님 전문 연기의 제도죠. 일단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제가 왕이 될 감상인가요? 이 입을 거치면 뭔가 버터 발리면서 뭔가 우리 어쩌다 사극 얘기 들어갔지? 몰라. 우리가 지금 너무 경제적인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국가직 지방직 정할 때 이런 연봉 차이를 정할 것 같진 않아요. 이런 걸로 뭐 정할까요? 오히려 거주지나 거주지? 네. 지역적 애향심 강하시면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 우리 뭐 정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람과 사명감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어 선생님도 아닌데 애국심과 애향심 나눠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. 정말 표현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게 좀 거시적으로 애국심으로 공무원을 선택할 때 그리고 좀 독립적인 성향 국가지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좀 더 행복한 삶 F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애향심 그러면 정말 지방직에서 잘 오늘 합격 원전은 거의 지금 황철권 특집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유경험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의 얘기를 오늘 주제 자체가 이분을 모셔야 되는